동홍천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차량들이 동해안으로 직행하면서 인제지역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체험 관광지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과 인제, 속초를 잇는 44번 국도. 한여름이면 동해안을 찾는 휴가 차량 때문에 지정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통행 차량이 평일과 주말 모두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지역 상권입니다. 수도권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곧바로 동해안으로 빠지면서 지역 상권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황태의 고장으로 유명한 용대리 마을은 타격이 심각합니다. 양양 고속도로도 안 들어요. 저희 집 장사도 그렇고 주위에도 그렇고 평일은 한70% 줄은 것 같고요. 주말에는 한5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44번 국도변 음식점은 평일의 경우 손님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교통량이 없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상당히 답답하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힘에 버겁고.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미시정 터널 통행량도 50%가량 줄었습니다. 국민 관광지 백담사를 찾는 관광객도 30%가량 감소하면서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강원도와 인제군은 사정이 심각해지자 최리원 관광지 조성 등 인제 지역 발전 사업 22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강원도와 공동 대행을 해서 지역 경기를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의견 수렴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제 지역 상권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